안녕하세요. 많은 작가님들에게 받는 질문 중 스케치업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이 버벅거리거나 모델을 열 때 과도하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저희 3D 웹툰 샵을 이용해 주시는 작가님들에게는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나 스케치업을 처음 접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늘어나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설정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모델 자체가 무거워 발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소개해드리는 설정 방법과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업 설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의했던 분들의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문제는 스케치업에서 그래픽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설치해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래픽 카드 설정에서 사용 프로그램을 설정해 주지 않아 스케치업에서 기본 내장 그래픽 카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 느리게 반응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무거운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모델의 경우는 화면을 움직일 때 일부 깨졌다 바로 안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응답 없음으로 나오거나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제어판을 실행합니다. 기본 그래픽 프로세서는 외장 그래픽 카드의 프로세서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설정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저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프로그램 목록에 스케치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해 스케치업이 설치된 폴더로 이동하여 스케치업을 선택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난 후 제어판을 종료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스케치업을 실행해야 인식이 됩니다. 스케치업 메뉴에서 윈도우 프리퍼런스 순으로 들어가 OpenGL 그래픽카드 디테일로 들어가면 외장 그래픽카드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정상으로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스케치업 한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뉴 위치가 동일하므로 화면에 나오는 위치로 따라 들어가세요. 두 번째 사례로는 텀블벅에서 구입한 모델들 중 신규 모델러들이 많이 하는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매핑 파일들이 남아있어 무거워져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스케치업 메뉴에서 윈도우 모델 인포 순으로 들어가 스타티스틱 순으로 들어간 후
하단에 퍼지 어뉴즈들을 실행해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삭제한 후 저장하고 종료 후 다시 모드를 불러오시면 버벅거림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그림자를 켜놓고 작업을 하면 스케치업이 상당히 버벅거립니다. 그림자는 내보내기 할 때만 켜고 내보내기 완료 후에는 반드시 꺼놓으세요. 그림자를 켜는 순간 가벼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음이 바로 나오네요. 안정이 된 후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모델을 가지고 그림자가 켜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모델이 가볍더라도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시나요? 네 번째 사례로는 안개 효과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안개 효과는 그림자보다 좀 버벅거림이 심하지 않지만 최악은 그림자와 안개가 같이 켜 있을 때입니다. 안개 효과도 내보내기 할 때만 켜고 내보내기가 끝나면 반드시 꺼주세요. 안개 효과를 켜놓은 상태와 꺼놓은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로는 선의 프로파일을 켜놓을 때입니다. 내보내기를 할 때 선의 굵기를 조정해 내보내기하고 내보내기가 끝나면 반드시 꺼주세요. 지금까지 스케치업이 버벅거릴 때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방법과 같이 설정을 했는데도 버벅거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모델 자체의 용량이 크면 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버벅거림이 심합니다. 처음 구입을 하고 열었을 경우는 모델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모델이 열리고 나면 다시 저장을 하고 저장된 모델을 열어 사용하세요. 스케치업 버전들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처음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큰 모델들을 다루기에는 스케치업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CPU도 사양이 조금 높은 게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